여기가 갈렌의 집이야? 주소상으로는 여긴 것 같은데? 한번 벨을 눌러보자. 벨 누르기 전에 갈레한테 톡 해보자. 그럴까? 갈레야, 너 지금 어디야? 우리 너네 집 앞인 것 같은데. 그래? 나갈게. 뿌! 응, 갈레 나온대. 다행이다. 기다려보자. 딴딴따단딴딴. 근데 왜 안 나오지? 뿌! 왔냐, 헷! 갈레야, 안녕! 안녕! 들어와, 들어와! 야, 갈레, 너네 집 너무 좋다! 완전 우리우리하네! 밖에 정원이랑 또 2층, 그리고 3층, 우와, 3층까지 있어! 우와, 진짜 넓어! 근데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 헷! 아무것도 없다고? 안에 인테리어 중이거든? 그래서 매우 힘들기 때문에 너네가 도와줘야 돼! 인테리어? 와, 재밌겠다! 아무튼 사정은 들어가서 말해줄 테니까 다 들어와! 응, 좋겠다, 재밌겠다! 들어갈 거야! 와, 재밌겠다! 끼끼끼끼끼끼끼! 우와, 그럼 나도 총총총! 나는 양갈래 헷! 자, 다들 들어왔지, 뿌! 우와, 집 천장이 왜 이렇게 높아? 진짜 집이 횡 비었네?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가구가 하나도 없어. 아, 우리 집은 약간 원래 금색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요즘 핑크색에 꽂혀서 아빠한테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핑크색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다 페인트를 핑크로 바꿨다 했. 우와, 진짜 집이 다 핑크색이네. 대단하다. 우와, 진짜 빨리 집이야. 맞아, 요즘 바비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핫한 트렌드에 맞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 헷! 우와, 진짜네! 트렌디하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 너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좋지요! 좋아! 자, 그러면 인테리어 하기! 준비! 시작! 벽이 있잖아. 먼저 뭘 하냐면 여기 있는 가구들을 하나씩 배치하면 되는데 일단은 거실을 꾸며볼 거야. 거실을 예쁘게 꾸며보자. 나는 우선 이런 소파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좋았어. 그 소파를 한번 들여놔 볼래, 뿌? 이런 곳에 소파를 놓으면 어때? 좀만 더 왼쪽. 왼쪽? 좀만 더 오른쪽. 오른쪽? 딱 거기 뿌! 아유, 힘들다. 힘들면 거기 좀 앉아 있어. 나는 그럼 여기에 앉아 있을게. 아무래도 양탄자 같은 걸 깔아야 해서 여기에. 그래서 내가 주문했는데 너네가 골라봐. 이 줄무늬가 좋아? 아니면 이 체스 무늬가 좋아? 나는 체스에 한 표. 나도 여기에는 체스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체스를 먼저 깔아주자면? 체스 양탄자를 이렇게 깔면? 우와! 약간 양탄자가 깔리니까 더 예쁜 집이 된 것 같아. 그지? 그런데 뭔가 내가 빼먹었는데,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글쎄. TV? 정답! 아, 맞다, TV!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TV가 가장 중요하지. 지금 TV로 보고 있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기 힘들죠? 그럼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사랑해! 사랑해, 힛! 우와, TV도 핑크색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거 좀 옮겨줄래? 이거? 그래. 자, 든다. 영차. TV 스탠드를 올리고. 그런 다음 벽걸이 TV를 달아주면. 거기다 달아주면 되거든. 뭔가 일 시키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봐줄게. 좀만 왼쪽. 왼쪽? 좀 오른쪽 대각선 위로 기울렸어. 오른쪽. 오케이. 지금 딱 좋아. 딱 좋거든.
얘들아, 우리 좀 일하러 온 것 같지 않니? 그렇지만 재밌어. 맞지, 재밌는데? 재밌으니까 살짝 힘들어도 인정. 다음은 저기 떠들지 말고 좀 도와줘. 우리 아빠가 식물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 그래놔서 옮겨야 되는데 좀 옮길게. 아, 영차. 아, 내 몸보다 큰 식물이 여기다. 그런 다음 이 TV 위에 벽이 좀 심심하잖아. 여기에 선반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해. 선반 같은 거? 이 연핑크 색깔 아니면 이 핑크 색깔? 연핑크 색으로 가져와줘. 알겠어. 영차.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돼. 좋고. 여기 위에다가 작은 식물들을 내가 올려놓을게. 우리 아빠는 책을 잘 읽지 않는데 또 이런 거 전시에 놓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자면 요런 조그만 식물? 이거 줄무늬 식물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올리고, 또 도자기 같은 거 여기서 가져가서 올리고, 짠! 꾸며줬다 헷! 그리고 이런 항아리 같은 거 우리 아빠가 이집트인가 어디서 가져왔거든? 그런데 여기다 딱 놓으면 내가 이제 손에 안 대니까 깨지질 않아서 안 혼난다. 원래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헷! 깨지면 쨍그랑! 그럼 내가 혼나거든? 진짜 혼나겠다. 점프해서 깰 일 없어. 근데 양갈래 꾸미고 보니까 너네 집 진짜 좋다. 맞아, 너무 예쁜 집이야. 너무 부럽다. 나도 이렇게 넓고 높은 집에서 살고 싶어.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뿌. 그리고 내 갈래뿌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뿌. 자주 놀러가고 있어. 영상 재밌더라. 계속 보게 돼. 고마워. 너희들의 말이 응원이 돼서 힘이 난다. 헷. 많이 사랑해주세요, 갈래뿌. 헷. 좋지요. 자, 그런 다음 이 스피커를 나는 놨으면 좋겠거든. 넷플릭스를 볼 때 엄청난 사운드로 듣고 싶기 때문이지. 근데 너는 항상 쇼츠에서 가능하게 나오는데 왜 그런 거야? 아, 그거는 박세인의 꿈이야. 아, 근데 세인이는 왜 오늘 없어? 내가 안 불렀어. 뭐야, 나만 빼고 다들 뭐하는 거야? 다들 제정신이야? 어디 갔어? 박세인이다! 비켜! 세인아, 안녕. 너네 다들 모여서 놀고 있는데 왜 나만 빼고 노는 거야? 왜 나만 빼고? 우리 노는 거 아니야. 인테리어 하고 있었어. 인테리어? 그거 재밌잖아.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 세인아 너도 도와줘. 내가 빠지면 서럽지. 이제 박세인까지 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서 일할 수 있겠네. 야, 너는 왜 빼? 아차차차, 맞다, 나까지 다섯 명. 그렇다면 여기 이제 거실을 다 꾸몄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내 방이 있거든? 내 방으로 초대할게. 일로 와봐. 와, 방도 꾸민다. 방은 내가 먼저 꾸밀 거야. 이 방에 어울리는 카페트를 골라주세요, 뿌. 카페트를 골라보자면 이게 무조건 예쁘잖아. 비켜. 그 다음 옷장이 무조건 있어야지, 책장. 영차. 나는 책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가 이건 그냥 관상용으로 놓는 것 같다. 영차. 너 그거 혼자 다 들 수 있어? 당연하지, 나 혼자 들 수 있어. 힘세. 진짜 힘세다. 좋고 괜찮고, 나는 약간 예쁜 의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공주한테 맞는 요런 공주 의자를 여기다 놓고 내가 이 위에 앉아주면 편해. 역시 의자가 편하군. 그런 다음 뭔가 탁자가 필요할 것 같아. 탁자 하나 올려보자. 이 옆에 탁자 올리고, 그 다음 조명 옆에 줘. 순식간에 예뻐졌군. 그런 다음에 이런 서랍 같은 거는 있어야 하거든. 양말이나 이런 거 넣어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키링 같은 거 넣어두면 찾기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이 위를 이런 선인장 같은 거를 올려주면 예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헷!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일기장을 숨겨놓고 싶거든, 헷!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놓으면 엄마가 모를 것 같다, 헷! 그거 다 알아, 엄마가. 안 돼! 어떻게 알지? 엄마는 다 알아. 아무리 숨겨도 다 알아. 하는 수 없다, 일기 쓰기 실패. 그럼 너 엄마랑 약속해, 안 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짓말이다, 헷! 그건 그래. 뭐야! 책꽂이도 꽂아주고 여기다 액자도 올려주고. 허! 나머지 벽면은 어떻게 꾸밀 거야? 아, 아빠가 프랑스 왕실에서 사온 그림들 있거든? 그거를 여기다 걸어야 돼. 아빠가 좋아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원치는 않는데 그냥 여기다 할게. 와, 그림들 좋아 보인다. 진짜 그림들 예쁘다. 마음에 들어? 너 하나 줄까? 진짜? 응, 사실 거짓말이야. 아, 뭐야.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다 걸어줬더니 응, 이제 끝인가? 헷! 그런 것 같아. 우와, 다 됐다! 집을 예쁘게 완성했다, 뿌! 와, 진짜 예쁘게 완성했다. 어, 마음에 들잖아. 우와, 재밌다. 언제든지 우리 집 마음대로 놀려오고. 우리 집은 더보기 란에 보면 무료로 도안 다운받을 수 있다, 헷! 프린트해서 테이프 바르고 가루 자르고, 알죠? 찡긋! 만드는 건 영상 맨 마지막에 보여줄게요. 너무 여러 장 하면 부모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한 장에 다 넣느냐고 조금 작거든? 소품들이 작아서 자르기 좀 힘들다, 헷!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어? 근데 저 뒤에는 뭐야? 어, 저쪽! 저쪽은 옷방! 드레스룸! 옷방? 옷방이 따로 있어? 우와! 예쁜 옷 엄청 많아! 아이돌 옷도 많고! 구경할래? 와우, 재밌겠다! 구경하고 싶어! 이 영상에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내가 드레스룸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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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달란의 집 구경하고 인테리어 하기! 대! 성공!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가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가 들어가는데,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가장 밑에 도안 다운로드 누르시고 프린트 한 장 뽑아주시고 테이프로 다 코팅해주고 가위로 자르면 완성! 재밌게 같이 놀아요! 치석이는